자, 현재까지 42년 KBO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별을 획득한 팀은 명문팀은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자, 올 시즌 일단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기아 타이거스가 또 한 번의 우승 신화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우승이라는 가장 또 묵직한 숫자를 가진 팀이 도전하게 될 팀이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자, 이 찬란한 또 우승 트로피가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또 특별한 경기 전에 이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뭐 프런트부터 팬들까지 선수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이 대단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주역들의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한 명 한 명 굉장히 또 늠름하고 듬직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경기장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표정들이 일단 다 밝아요. 자, 이 우승의 감격을 또 누렸던 마지막에 또 이제 이 삼성 라이온즈가 패배하는 모습을 직접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환호하는 기아 타이거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때 그 삼성 라이온즈를 막아냈던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에 있었던 홍건희 선수였던 점도 역시 또 운명과도 같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이었습니다. 자,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팀은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자, 1위라는 숫자가 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Show Must Go라는 이제 또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올 시즌 이제 한국 시리즈에 대한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의 캐치프레이즈는 압도하라였는데 그야말로 상대 팀들을 특히 2위 팀들을 압도했던 모습은 기아 타이거즈가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죠. LG와 삼성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 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었죠. 그렇죠. 호랑이의 꼬리를 밟거나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또 이런 중요한 승부처에서는 집중력을 또 보여줬던 기아 타이거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예년 이제 우승을 차지할 때 이 시즌들이 팬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겠지만 올해 가장 특별했던 점은 이런 슈퍼스타의 탄생과 함께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이 뎁스가 굉장히 또 두터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성범 선수의 부상도 있었지만 여러 선수들이 그 자리를 잘 메워줬고 또 최홍호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김도영 선수의 활약도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도영이 나가면 또 최영호가 불러들였던 이 강력한 모습은 김도영 선수가 여러 부분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만 득점 부문 역시 역사에 남는 또 시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현종 선수의 오늘 경기에서 또 10년 연속 170이닝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 양현종 선수의 오늘 등판 이제 통산 2500이닝과 10년 연속 170이닝 이상 도전에 나서게 되는 오늘 양현종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 네일 역시 확실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을 또 지금 이제 부산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고 시즌 초반을 마운드를 잘 지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2024년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 전달과 이제 시상식 행사가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선수들도 입장을 마친 채로 자, 이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행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챔피를 방문해 주신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을 자, 첫 번째 순서는 선수단의 입장입니다. 자, 그야말로 우승의 주역들 모두가 하나 돼서 원팀이 돼서 이뤄낸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캠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네. 길었던 여정과 이 준비 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선수들이 꿈꾸는 일단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야, 정말 어떤 심정일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또 부러운 그렇죠. 네, 느낌입니다. 정말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또 우승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아주셨고 오늘은 일찌감치 챔피언스 빌드는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팬분들이 전화기를 지금 꺼내서 영상을 찍고 있죠. 그렇죠. 자, 그만큼 이 순간이 또 한 번의 역사에 남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09년 17년 우승, 올해 정규 시즌 우승 날짜는 0917, 24-0917 타이거즈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숫자들, 타이거즈의 자부심, 정규 시즌 우승입니다.
KBO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선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모든 선수들이 정말 활약이 좋았습니다. 심재학 단장님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승을 이제 축하해 주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허구현 총재, 최준영 대표이사, 네, 심재학 단장이 입장을 또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뒤쪽에 함께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허구현 총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광주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의 KBO 정규 시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단 역대 최다 관중과 매진 기록을 갱신한 기아 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축하한다는 허구현 총재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17년 우승의 한국 시리즈 또 영웅이었던, 그때는 이제 같은 선수였던 또 이범호 감독과 양현종 선수였는데. 그렇죠. 네. 자, 감독과 선수로서 이제 우승을 또 합작해낸 올 시즌이 됐습니다. 이범호 감독 또 나성범 주장과 인사를 나눴고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도 함께. 자, 이 순간을 또 영원히 사진으로 남겨야죠. 그렇죠. 네. 저도 같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와, 이 번쩍이는 트로피. 자, 기아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번쩍이네요.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팀. 자, 정규 시즌 우승팀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KBO 리그 42년간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문장, 기아 우승, 기아 우승. 이 문장이 또 한 번 현실이 된 2024 시즌입니다.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팀이지만 우승할 때마다 이 순간들은 정말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사의 또 한 순간이 더해지는, 한 걸음 더 이제 앞서 나가게 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총재님도 가운데 영상 촬영. 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피를 이렇게 합작해서 들 만큼 무게가 좀 있는 건가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봤죠. 무거운 느낌인데. 자, 김선민 선수가 우승 확정 순간에 가장 기뻐했던 선수였고요. 자, 이 우승의 순간을 함께 사진 촬영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자, 선발 투수인데도 오늘 지금 현재 행사에 참여해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양현종 선수는요? 네. 자, 그리고 슈퍼스타.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김도영, 장현식 선수, 박찬호 선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트로피를 들고 제 우승 콜에 맞춰서. 자, 또 한 번의 사진 촬영인데 이번에는 이제 장현식 선수와 박찬호 선수도 합류를 해서 사진 촬영에 나서겠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 자,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네, 우승. 야, 정말 번쩍입니다. 와, 이 카메라로도 번쩍임이. 역시 우승팀 빛이 나죠. 네. 눈이 부십니다. 우승 기념 사진 촬영. 이 뒤쪽에 지금 이 사진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일렬로 도열을 해서 이 순간을 또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의 또 한 순간의 페이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2024년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자,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제 깃발과 함께 선수단의 이제 전체 기념 사진 촬영도 이어질 차례라고 합니다. 자, 선수단 전체. 자, 이 우승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만들었던, 자,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모두 모여 있습니다. 트로피 뒤쪽을 비워주셔서 모든 선수가 뒤쪽에 이제 깃발까지 흔드니까 챔피언이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도 잘 맞춰야 하거든요. 사진 촬영은 그렇죠. 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홈 플레이트가 약간의 좀 기준에 가까운 최영호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 잘 잡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 현실이 된 기아 챔피언스. 자, 그야말로 챔피언스 필드에서 외치는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우승을 함께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 시즌 우승을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달성한 챔피언이라는 글자가 딱 중앙에 지금 트로피와 함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주먹을 굵은 쥐고 화이팅 외치면서 먼저 첫 번째 사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타이거즈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이렇습니다. 자, 이어서 숫자 원샷을 받고 또 받아도 보자란 네. 김도영. 숫자 1. 정규 시즌 우승. 자,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는 기아 타이거즈죠. 1.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라고 합니다. 먼저 이범호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트로피 옆에서 감사 인사 드리는 게 좋겠죠. 이범호 감독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코리안 시리즈가 남았으니까 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해서 광주에서 트로피를 높게 들 수 있는 그런 날을 꼭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경기들이 또 남아있다라는 출사표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한 이봉호 감독이었습니다. 자, 우승이 또 한 번 한국 시리즈 이뤄진다면 팀 우승 확정하고 나서 그 기분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경기 잘 하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 때 준비 잘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선수들과 팬분들과 같이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장이었던 나성범 선수의 인사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과 그야말로 신구의 조화도 뭐 진부한 말이지만 정말 또 조화가 잘 됐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4 KBO 정규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트로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챔피언이라는 기억이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가슴 속에 또 한 번 자부심으로 새겨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